안녕하십니까, 갓팀장입니다. 오늘은 저기 경북대학교 쪽에 한번 가보려고요. 경북대학교 쪽이라고 하면 뭐 다중 호스텔 뭐 다가구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상가주택 월세도 주인세대까지 전부 다 세놓으면 한 1,000만 원 좀 넘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가 앞으로가 좋습니다. 앞으로, 뒤로 말고 앞으로. 왜 좋냐면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엑스코선이 정거장도 확정이 되었고, 2025년 이제 착공을 해서 29년 완공을 목표로 엑스코선을 한다고 하네요. 거기 바로 앞에 오늘 건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바로 복현 내거리에, 복현 내거리에 여기 생기죠. 정거장이 생기죠. 거기 앞에 오늘 건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주변에 뭐 개발도 개발이고 주변 상권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죠. 복현동을 이제 이 위치를 중심으로 두고 돌아보면 뒤쪽에는 경북대학교, 앞쪽이랑 주변은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고, 학교와 아파트 밀집된 중간에 상업지역인데 거기 매물 한번 보러 가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 뭐 대구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 위치에 주변 상권을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좋구나 라고 할 만한 그런 입지이니까 영상 지켜봐 주시고요. 일단은 그 현장에 가서 주변하고 건물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장에서 뵐게요.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엑스코선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우측에는 지금 경북대학교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경대를 지나 복현 오거리까지 내려왔고요. 복현 오거리 이쪽 라인이 앞으로 엑스코선 정거장이 생길, 복현역이 생길 곳이죠.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이 복현 오거리에서 바로 우측에 위치한 동네인데요. 여기 스타벅스도 신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앞에 위치한 건물, 오늘 건물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소개시켜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입니다. 대지가 거의 한 120평 정도 됩니다. 1층에는 지금 여기 상가가 3칸이나 들어가 있고요. 2층은 전체로 PC방이 임차가 되어 있고, 3층은 이제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상가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보면 전부 다 여기 막창, 안하고, 횟집 등등, 술집 등, 밥집 등, 먹거리, 먹거리입니다. 현재 이 건물 주변으로 바로 서쪽 방면으로는 경북대학교, 그리고 건물에서 이제 동쪽 방면으로는 아파트와 주거단지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바운드리에서 현재 이 건물이 항아리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 그리고 학생들, 이쪽에 먹거리 골목길이라서 많이 모이는 그런 입지이고요. 아파트만 해도 거의 한 5,600세대 정도는 되더라고요. 좀 청난 규모의 세대수를 자랑하는 위치이고, 그리고 이제 근처에 주택까지 다 포함을 하면 뭐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이쪽 라인이 메인 상권이 이쪽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건물 올라가서 한번 둘러보고 다시 내려와서 저 도로변까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저 올라가는 이쪽 도로는 6m 도로 접하고 있고요. 현재 이 건물은 3면 도로를, 3면 코너를 접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층은 이렇게 PC방이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요 라인에서 PC방 여기 장사가 잘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PC방을 게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이 PC방도 먹거리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3층으로 올라왔는데요. 3층은 이렇게 현관문이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이제 거주하는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상가 손님들이 올라오면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서 이렇게 중간에 현관문을 하나 달아두셨는데요. 이거 한번. 자, 이렇게
복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우측에는 원룸이 두 가구, 좌측에는 주인 세대인데, 주인 세대 정말 거주하실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자, 그리고 위층 옥상인데 옥상으로 올라가서 주변 환경 보여드릴게요. 자,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야, 옥상도 지금 방수층이 아주 깔끔하고 저기 물 빠지는 구멍이 아주 큼직하게 돼 있어서 옥상에 뭐 물고임도 없이 관리도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주변을 보여드리면 저기 복현 고가차도죠. 복현 고가차도가 바로 보이고 여기 앞쪽에 이런 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건물 뒤쪽 편으로는 저기 바로 경북대학교입니다. 경북대학교이고 본건물에서 이제 여기 영상이 비춰지는 방향 쪽으로 이쪽 라인으로 이제 또 아파트 재건축 이제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4개와 원룸 2개, 주인 세대 총 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가 394제곱미터, 건물이 757제곱미터이고요. 대지구평수 환산시 119.1평, 건물 229평입니다. 19년 7월 31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35억, 임대보증금 주인세대까지 임대 시에 2억 5,600만원, 현재 인수가 32억 4,400만원입니다. 네, 건물 나오는 월 수익 1,024만원, 현재 요거는 대출을 받지 않았을 시에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대출은 매매 가격의 한 70% 정도는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한 15억 정도 대출을 했다 그러면 인수 가격 17억 4,400만원, 이제 월 수익 1,024만원에 이자 6.5% 적용을 했습니다. 이자 제외하고 212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금리가 높다 보니까 대출을 받으면 수익률이 더 떨어집니다. 근데 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출 없을 때는 수익률이 약 3.8%, 대출 한 15억 정도 하면 1.5%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예금 금리 2%대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금리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은행에 넣어놔도 돈이 안 나오니 아마 또 이 부동산 이런 수익형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일단 1층 내려가서 주변 한번 더 둘러보겠습니다. 자,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도로, 제가 이쪽에 도로 코너면 접해 있고요. 영상 시작했던 부분, 요 집 끝쪽에도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까지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건물이 접하고 있는 이 메인 도로는 그 10m 도로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도 도로가 공부상 한 4m나 6m 정도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3면이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앞으로 또 이제 비역세권에서 역세권으로 바뀌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집가 상승도 한번 노려봐도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전부터 이런 먹거리 상권이 형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상권은 뭐 죽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꽤나 권리금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먹자 라인이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또 이런 대형 스타벅스가 또 생겨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앞쪽에 저기가 고가 보이시죠? 복현 고가차도 저기가 이제 철거가 되고 여기 들어섭니다. 여기 들어서고 뒤쪽에 경북대학교는 약 한 28,000명 학생을 또 수용하고 있는 대구 경북권에서는 가장 손꼽히는 대학교죠. 그리고 주변에는 구축 아파트지만 약 한 5,000세대 이상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고 주택까지 하면 세대수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건물 뒤편으로는 지금 뭐 럭키라든지 뭐 동진아파트 이게 또 재건축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로변에서 진입을 해서 딱 들어와서 보이는 건물이니까 더욱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 참고하시고 직접 현장 보러 나오시면 현장감이 더욱 좋으실 겁니다. 현장 한번 직접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점 아니면 내역서가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내역서도
정리해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좀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